음악이란 참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인생이랑 비슷하다. 뭐지? 비슷한 것 같아요. 망하기 딱 좋다? 엄청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네요. 뭐죠? 어떤 포인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도미넌트 코드를 굳이 쓰는 이유? 에, 도미넌트 코드를 쓰는 이유. 종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불안한 것이 그쵸. 생기면 사람들은 그렇죠. 안정감을 그렇습니다. 찾기 원하죠. 네. 근데 안정감만 있는 삶은 재미없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도만 가지고 음악하면 진짜 재미가 없죠. 아, 재미없죠. 그렇죠. 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호주 있을 때 호주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예, 전 아직도 되게 뇌리에 남는 이야기거든요. 호주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맞아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하거든요. 아, 한국은 재미없는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뭔가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이게 해결감이 자꾸 생기고 또 다시 엉키고 설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뭐 음악으로 치자면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난무하는 난무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라드는 전부 다 세컨더리 도미넌트예요. 네, 그렇죠. 세컨더리 도미넌트 이게 코드가 정말 오밀조밀하게 정말 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네, 외국 노래들 보면 코드 4개 좀 심플하고 단순한 것들이 좀 많고 단순하게 가는 경우가 많고 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작곡가 편곡 자들이 이제 뭐 송캠프나 이런 데서 만나면 그렇게 역량이 뛰어나고 음악적인 그런 지식도 많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다룰 수 있고 하는 좀 슈퍼맨들이 유독 많은 좀 그런 나라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말 다채롭고 막 이렇게 스펙터클한 거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명호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미있는 지옥 같은 그런 뭐랄까 이런 한국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한국적인 음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비슷한 게 그 나라의 음악이지 않나. 네. 그래서 빨리 코드 바꿔 빨리. 그러니까. 음악이랑 그래서 인생이랑 좀 그 다 좀 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말씀 해주셨네요. 맞아요. 더 확실하게 종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미넌트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도미넌트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딸림화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딸림화음이라는 게 이제 속화음이라고 해야죠. 거기 이제 딸려있는 화음. 그래서 그 종지를 제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딸려있는 그 딸림화음을 치고 이제 토닉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 딸린다라는 게 거기에 이제 딸려있다라는 이제 인클루딩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모자라다라는 그 딸린 뭔가 좀 딸려 후달려 약간 후달림 화음이라는 개념도 있지 않나. 역시. 아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네, 인생과 닮아 있는 후달림 화음. 이 도미넌트는 결국엔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구나. 네. 네. 인생과 닮아 있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가끔씩 딸릴 때도 있고 후달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토닉으로 가는 평화로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나라에선 토닉으로 가봐야 거기서 다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나지. 끝나지 않아. 간 줄 알았는데 거기 그게 투야. 그렇죠. 1인 줄 알았는데 투더라.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게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웃으셨겠지만 맞아요.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콜트의 날쿠스틱 시리즈 2시간 연속으로 해볼 건데요. 골드 미니와 골드 P6입니다. 그래서 이 골드 시리즈가 가격이 조금 중고가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559,000원. 근데 이게 골드 중에는 좀 싸요. 저희가 예전에 그 8 모델들 다 있었죠. 기억하실 것 같은데 골드 A8, 골드 그리고 58, 골드 D8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D8. 네 금A8, 금O8, 금D8. 금D8 아우디 맞아. 시리즈. 맞아 네. 아우디. 아우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A8, 금O8, 금D8에 이어서 금소. 금피육 약간 돈파육 같은 느낌이죠. 급붙게지는데요. 금소, 금피육까지 금소. 네. 금 아우디 시리즈에 이어 금소와 금피육까지 오늘 금 시리즈 전부 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559,000원인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이 금 시리즈들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금아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픽업이 있어서 99만원, 가격이 높았죠. 피시맨에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O8과 D8은 픽업이 없었습니다. 749,000원,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죠. 있죠. 네, 이게 점수는 8.0, 8.5 막 이런 느낌으로 받았네요. 뭔가 약간 서슬퍼런 화살촉, 서슬퍼런 창, 뭐
EQ 레인지가 좀 작은 느낌의 핑거 스타일 전용 그런 기타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 그런 금 시리즈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 금소와 금피육이 이어갈지 어떨지,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금소부터 골드 미니부터 스펙 살펴볼게요. 69만원에 정가에 55만 9천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88cm 전장에 무게가 1.45kg로 너무 극도로 가벼워서 넥 쪽이 무거워가지고 심지어 여기 저울에다 올려놓기도 힘들어요. 완전히 넥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제대로 올려놓으려면 저 끝으로 밀어야 되는 정말 가벼운 무게. 두께는 77mm, 구프레 뒤뜰레 72mm. 정말 작습니다. 명함 씨가 들고 있으면 정말 애누리 없이 우클렐레 같아 보이는. 다른 거는 제가 약간 오바해서 우클렐레 같다고 그랬는데 이건 진짜로 우클렐레 같아 보이네. 제 손 딱 올리면. 네, 너무 심하네요 얘는. 그렇습니다. 쉐입은 4분의 3 드레드넛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작게 느껴져요, 느낌상. 4분의 3이라고요? 4분의 3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더 작게. 더 작을 거, 훨씬 작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뭔가 기존의 4분의 3 드레드넛 미니 기타들이 한 90 정도 됐었던 거에 비해서 좀 더 작은 느낌이 있어요. 상판은 토레파이드 솔리드 에디론 닥스프루스, 좀 고급 목재가 사용이 되었네요. 직구판에 솔리드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넥 역시 마호가니. 헤드머신에 다이캐스팅 골드 헤드머신 금장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3mm고요. 지판은 마카사라 에보니, 에보니가 올라와 있어요. 오. 가격이 55만 9천원 할만하네요. 19프레까지 있고, 브릿지 역시 마카사라 에보니인데, 이 마카사라가 인도네시아 중부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에보니라고 보시면 처음 들어본다. 되겠어요. 마카사르. 그렇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싸우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1, 2번지 소리가 약간 그 종소리 같은, 다리가 작다는 게 좀 느껴지는, 왜냐면 티가 안 나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아요. 작아서 너무 작아요. 이 정도면은 안 난다고 해도 될 만큼. 네. 맞아요. 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소박한 EQ를 가지고 있습니다. 퀄리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양은 적은데 맛있는 간식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미니어처. 네, 그렇습니다. 양은 좀 확실히 부족해요. 맞아요. 네, 무슨 약간 그 이제 키즈 세트나 해피밀 같은 느낌. 네. 뭐 여러 가지 좀 빌려주세요. 이건 앰프도 없잖아요. 맞아, 앰프도 없어요. 앰프 없죠. 대방연을 치면은 좀 이런 풍성한 사운드 느끼실 수가 있어요.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렇게 작은 티가 안 나는 편인 거예요. 맞아요. 작은 소리가 나긴 나는데 88cm 전장에 이런 우클렐레 같은 사이즈로 생각을 해보면 뭐 울림 괜찮은 편입니다. 뭐 역시나 다른 그 금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약간 소규모 핑거 스타일. 네, 그런 맞아요. 느낌 주고 있네요. 그리고 핑거 이건... 핑거 스타일이긴 한데 네. 좀 여기가 좀 좁아서 사실 네, 맞아요. 네. 이거는 핑거 스타일 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핑거 네. 스타일을 하기에 조금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네, 맞아요. 네, 그 뭐 서슬퍼런 그런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네, 그냥 애기. 그냥 애기. 이 금 식구의 애기 막내 느낌. 네, 이렇게 다 들어봤네요. 이거 뭐, 다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뭐 들려줄 거예요? 이거 리뷰 거예요? 어떡하지? 어? 네. 요거 내 얘기를 들어봐. 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네. 네. 이게 내 튜닝 좀 들어봐라고 맞아요, 맞아요. 얘기하는. 이게 워낙에 이제 이 중고역대에서 많이 그 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피치가 조금만 안 좋은 기타 갖고 이거 치면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작은 기타는 오히려 그런 튜닝이나 피치에서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타의 과연 포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내 튜닝 좀 들어봐로 오늘 시험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생각보다 괜찮죠? 피치와 튜닝과 이런 메커니즘 자체는 아주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약간의 오차에 따라서도 어마어마하게 피치가 나간단 말이에요. 차이 많이 나죠. 기본으로 튜닝도 잘 나가요. 짧은 거는. 근데 지금 보면은 피치가 중간 대역에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하이엔드 기타를 구분하기 좋은 시험곡으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 비해서는 좋은 포텐과 성향을 갖고 있으나 하지만 너무 작기 때문에 작은 데서 오는 단점들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범주의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뭐 작은 기타 여러분들이 뭐 컴팩트하게 어딘가를 갖고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기동성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이 가격에 이 기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작은 메리트를 누려야 할 경우에만 여러분들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 정말 여행할 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행용으로 완전 최고죠. 너무 가벼워요. 네, 1.45. 네, 들고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메리트를 누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실 땐 아주 좋은 기타고요. 그냥 뭔가 메인으로 쓰거나 녹음용으로 쓰거나 작지만 뭐 드레드넛 부럽지 않은 사운드를 내준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네. 작은 티가 확실히 나는 기타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조명 드릴게요. 작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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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라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작은 작은이 꼭 두 번이어야 돼요? 네. 작디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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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네, 맞아요. 저는 작은 거 치곤 좋고 작은 티는 난다. 오케이. 이렇게 드릴게요. 55만 9천원이다. 가격대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7.5, 7.5. 그렇습니다. 가성비를 논할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활용도가 너무 적어서 네.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여행용 기타로는 아주 좋은 스펙을 네.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금소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금피육. 금피육. 과연 동파육 같은. 네. 동파육이 생각나는. 네. 금피육. 금피육도 날쿠인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요. 지금 55만 9천원이었잖아요. 다음 시간에 59만 9천원. 4만원 올라갑니다. 과연 4만원 돈으로 어떤 스펙의 변화가 있을지. 일단 기본적으로 전장이 98cm이기 때문에 애초에 네. 작아서 손해보는 사운드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금피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네.